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2020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착한 사진을 버려라로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 한 해는 건강히 좋은 일 많으셨죠. 올해도 착한 사진은 버려라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또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제가 좀 뜸한 이유는 연말이 되고 또 제가 전시가 있고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1월 7일이 되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백인백작전, 충무로 대한극장 바로 뒤에 있는 비움이라고 하는 갤러리에서 1월 8일 날,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에 오프닝 파티를 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100명의 작품을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100명의 작가들이 남에게 선물 주고 싶거나 또는 자기 집에 걸고 싶어하는 사진을 전시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1월 9일 목요일은 저녁 7시에 충무로에 있는 라이카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죠. 반도 카메라. 거기 2층이 반도 카메라 갤러리, 반도 카메라를 파는, 라이카 카메라를 파는 곳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청춘방랑 전시를 합니다. 책도 나왔고 책 안에 있는 23점의 사진, 근데 실제는 26점이 전시됩니다. 26점의 사진이 실제로 보는 것과 인쇄물로 보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아마 1월 7일부터 닷새나 엿새 동안은 제가 서울의 반도 카메라 갤러리 또는 비움 갤러리, 7일 날 첫날은 비움 갤러리를 있고 8일 날 오픈식 할 때도 비움 갤러리 있고 9일부터는 아마 반도 갤러리에 제가 상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저와 함께 사진 얘기도 나누시고 사진에 대한 좋은 정보도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비움 갤러리와 반도 갤러리 양쪽 다 해서 제가 오픈식 하는 날 또는 반도 갤러리에서는 오픈식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청춘방랑 사인회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시면 책이 없거나 책을 샀거나 하시는 분들, 청춘방랑 아시죠 여러분? 청춘방랑 책을 샀거나 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의 책에다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사인 받고 사인이 있는 책을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말이 되면 제가 바쁘고 전시 출판 문제로도 바빴고 아마 1월 초가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움 갤러리에서 백인백작전, 착한 사진을 버려라의 팀들 백인백작전, 1월 9일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반도 갤러리의 청춘방랑 전시. 그래서 사실상 초에는 별로 착한 사진을 버려라의 방송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방송을 올립니다.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또 제가 책 출판하고 전시 준비하고 그런 와중에도 곧 있으면 이제 또 국회의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포스터 촬영들을 중간중간에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포스터 촬영한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지만 혹시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요즘 뜨고 있는 또 젊은 배우 서나영이라고 하는 배우의 프로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 서나영 양의 프로필뿐만이 아니라 제가 배우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말이죠. 이런 분들 많아요.
김홍이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와서 사진을 찍으니 스튜디오 촬영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스튜디오 촬영이고 현장 촬영이고 닥치는 대로 익혀온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스튜디오 촬영 공부를 물론 했고 그 이후에도 스튜디오 촬영을 꾸준히 해오다가 마흔 줄쯤 되었을 때 볼펜 한 자루 카메라 한 자루를 먹고 살겠다고 스튜디오 촬영을 사실상 접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중요한 인물 촬영이 있으면 라이팅을 해서 촬영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1월달 사진예술부터 한국의 사진 찍는 CEO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훌륭한 회장님이시나 기업의 사장님 이런 분들의 사진을 제가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도 물론이고 취재를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기사까지 제가 다 써서 사진예술에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회 있으시면 한국 최고의 사진잡지 사진예술에를 한번 뒤져보시면 중간쯤 넘어가시다 보면 제가 찍은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좀 숫자가 모이면 여러분들에게 프로필 사진 찍는 법, 프로필과 포트레이트의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이번에 낸 책 착한 사진 죄송합니다 여러분 청춘방랑의 세 번째 챕터에 나오는 사진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 등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진은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청춘방랑이라는 책을 제가 20년 전에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는데 변산에 밤에 가서 가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밤이니까 차를 세워놓고 삼각대를 들고 나와서 세팅을 하고 카메라를 걸고 보통 B샷으로 찍잖아요. B샷은 벌브로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 계산을 해서 손가락을 눌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카메라에 눌리고 있으면 삼각대를 걸어도 미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대에 걸면 카메라가 미동 안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러가 업할 때 탁 치잖아요. 그 미동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카메라가 떨리지 않게 찍는다는 것은 그 미러 업하는 것을 제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칠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치시면 누르는 힘이 100,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100,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위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삼각대가 물론 받치고 있지만 눌리고 있으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미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한 1분 이상을 손가락을 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영하로 떨어져서 무지무지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근데도 그거를 눌러서 약간의 미동이 전달되게 했던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뭔가 이렇게 샤프하면서 좀 떨려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제가 눌러서 그럴 거예요.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 방랑이라고 하는 제목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미동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내다보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끝없이 관찰하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진 찍을 때 뭐 건물과 건물이 있으니까 무심히 툭 찍잖아요. 근데 파도라는 게 그 저런 사진의 마감을 만들어줍니다. 파도의 모양에 따라서 사진이 뭐라 그래 방력 있는 사진이 되기도 하고 잔잔한 사진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건 사실상 움직이는 파도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카메라 파도의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슈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놈을 골라서 제 책과 글과 이미지가 어울릴 만한 것을 골라서 책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에 있는 느낌, 해가 들어온 부분과 해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 또 해가 들어온 부분에 반사되어서 반대쪽 벽을 비추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찍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찍을 때 이렇게 무심히 툭 찍는데 그런 건 아니고 또 앞에 보면 전선이 또 세 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런 거 보면은 이제 다 어떤 사람들은 전선을 지우기도 해요. 전선을. 근데 저는 전선 같은 거 잘 안 지웁니다. 잘 안 지우는 게 아니고 절대 지우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는 그것 그대로가 내가 본 무엇이고, 그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다. 이 사진 한 장이 밀려오는 파도를 찍어 놨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은 어떤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뭔가를 지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시가 뭐냐? 청춘방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청춘방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춘방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진들을 끝없이 찍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뭘 찍을 거야? 내 머릿속에 오늘 청춘방랑을 찍을 거야? 하면 청춘방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눈에 보이기 쉽다.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그냥 피사체에 눈이 돌아가서 닥치는 대로 찍게 되면 죽도 밥도 아닌 것을 찍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서 청춘방랑과 엮었는지 이해가 조금 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아마 거기에 있는 뭐라 그러는 거 펜션 다니고 이렇게 집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 한참 철이 되면 사람들 많이 밀려오면 그때 비싼 돈 받고 빌려주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고 문이 열려있길래 약간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기서 들어오는 강렬한 햇살과 어두운 골 복도를 촬영을 했었죠. 뭐 이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좋다. 사진 지기네. 명작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감성이 있는 분인 것 같고,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내가 청춘방랑을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진들은 방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나 사태나 현상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 글에 담겨서 나오는 어떤 느낌을 사진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라고 찍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춘방랑에 나오는 글에과 어울리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계속 찍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건물이 있어, 그런 햇살이 있어, 이런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사진 찍으시면서 어떻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든지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가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필요하죠. 야, 그 사진 맞아. 그렇게 되어지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때 익숙한 사진은 근사한 사진, 그죠? 구도가 잘 잡혀 있고 잘 찍혀 있는 사진. 그런 사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았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진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진은 이유보다는 느낌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사가 된다. 사진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느낌이 있어요. 저기 파도 밀려오는 거 역시 보면서 찍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물이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는 명확하게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 언덕 지붕 제일 왼쪽 어디쯤인가 낡은 스피커가 있어요. 낡은 스피커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들려 나오는가 그러면 저희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스카트 맥켄지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히피예요, 히피 이 양반. 기타 치면서.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이렇게 나가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가 흘러나온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어릴 때 물론 라디오에서 듣고 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통해서 익히긴 했지만 그 태국에 코사무이라고 하는 코가 아마 섬일 거예요. 사무이 섬. 그리고 코사무이니까 사무이 섬이라고 하는 데 가기 위해서 수라탄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수라탄이라고 하는 데 갔을 때 주크박스를 지금 막 개봉을 열고 있는 주크박스를 세워놓고 새 박스예요. 음악 나오는 주크박스. 그거를 껍데기를 까서 채 까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코인을 넣고 음악을 틀었는데 거기서 스카트 맥켄지의 전 노래가 나온 겁니다. 응?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이런 식으로 노래가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어릴 때그 노래를 들으면서 20대였는데, 카메라를 한대 제가 카메라를 메고 카메라 백을 주섬주섬 이렇게 여행을 방랑하고 있던 그 차에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야, 내가 인생이 저렇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스카트 맥켄지는 기타 한 대로 이렇게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인간이지만 저는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전 세계를 돌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히피 같은 인간인 저 자신을 그때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주둥주둥 매에 있는 운명에 매에 있는 히피 같은 인간들 또저 같은 인간들 그래서 지금 소리가 참 바람이 좀 불었으면 마침 소리라도 좀 당겼을 텐데 소리가 채 당기지 않은 듯한 그러면서 밀려오는 파도 그죠? 그런 것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대단히 기억은 소중한 기억이죠. 청춘방랑이라는 책에 들어갔을 때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죠? 사람 하나 없는 해변에서 그게 글을 읽는데 또 글을 읽고 느끼는 어떤 그 감정과 매칭이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청춘방랑 읽어보십시오. 이게 제가 또이 청춘방랑을 김홍이 사진소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르. 그죠? 제가 새로운 장르를 포토 에세이는 많잖아요. 포토 사진 찍어가지고 에세이 부착하는 건 많은데 사진으로 성장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아마 한국이 처음이 아니고 세계 중에 처음일걸요. 아 근데 누가 인정해줘?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서 저를 따라서 하는 유파가 계속 생기면 이것이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토 에세이는 날 때부터 포토 에세이 했어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규정하는 언어로 포토 에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진 소설이라고 하는 포토 노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생각하는 인간, 제가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는 인간과 그걸 해 놓으면 따라가는 인간이 이제 그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제가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해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장르로 또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순수한 예술혼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변산에 있던 높은 언덕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술집도 하고 막 국수도 팔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젊은 날에 제 어린 나이에 이걸 떠돌 때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저 보십시오. 전봇대 뒤로 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봇대 뒤로 섬을 양분하고 그 좌우로 반 정도가 왼쪽에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또 3분의 1 정도의 비닐하우스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역광에 전봇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고 그죠? 그러면서 나는 그 역광을 향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쓸쓸하게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사진을 찍고 있었겠죠? 물론 주사세만 찍은 거 아니에요. 저 외에도 수많은 사진을 제가 저기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 중에 한장이 사진을 골라서 썼던 것이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 사진은 어떻게 찍혔을까?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차를 태웠는데 차 뒤로 들어오는 햇살, 차량 뒤로 들어오는 햇살. 그러니까 와이퍼가 있잖아요. 차 뒤에도 그 와이퍼가 닦인 것과 닦이지 않은 것으로 들어오는 붉은 빛을 보고 제가 언더를 걸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좀 명확한 기억인지는 몰라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찍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제대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뭘 찍은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 저로서도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그 불티붉은 저녁 햇살이 지고 있는 변산의 저녁 어떻게 인생의 뒤안길 이런 것을 찍었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처음을 보면 푸른색이 등장하라고요. 중간쯤에 다섯 장 사진에는 옐로우 노란색 정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지금 마지막 여덟 카트 정도는 붉은색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청춘방랑 왜 제가 이 책을 자꾸 보라고 그러냐 그러면 앞에 페이지에는 블루의 사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블루한 사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 부분에는
또 옐로우한 사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뭐 바다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붉은색조 붉은색조의 사진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유형을 그렇게 묶여 놓으면 색깔 톤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고 형태 톤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고 선으로 묶어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용으로도 묶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각양각색의 물건을 찍어 놓고 피사체를 찍어 놓아도 그 내용을 관통하는 언어를 탁 치면은 모든 게 쫙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목걸이나 귀걸이처럼 열려서 연결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공부해 보시라고 청춘방랑을 제가 자꾸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이 나와서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진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사진을 하면서 글에 관심 있는 분 사진합니다. 글 써야 되겠다. 이런 분들 반드시 사서 보십시오. 여기 뒤에 보면 지금 청춘인 이들과 아득한 청춘의 방랑을 기억하는 이들 모두가 읽어야 할 인생 필독서 이렇게 나 있어요. 사람들이 묻는다. 그 많은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딘가? 내 대답은 언제나 간단하다. 사랑에 빠졌던 곳. 파리의 거리거리 뉴욕의 오본가에도 공허는 찾아오는 것. 여행이란 얼마나 더럽고 헛된 것인가. 그대여 그대는 곧 깨닫게 되리니 중요한 것은 머문다는 것. 어릴 때 다 알죠. 그죠? 떠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물어야 된다는 것. 그죠? 알면서 떠들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 듣고 그냥 이해하는 거 하고 수천 개의 질문과 답을 구해서 결국 자리에 딱 돌아와서 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결론을 내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꼭 청춘방랑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는 1월 8일 날 백인 백작전 전시할 때 와서 사인을 받으시든지 그때 와서 구매를 하시든지 구입을 하셔서 사인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1월 9일 날은 반도갤러리에서 하니까 그때도 오셔서 여러분 함께 사진을 책을 또 받으시고 사진도 저랑 같이 사진도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사인도 받아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이 책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진쯤 되는데요. 아직 마지막이 아니군요. 이거는 변산에 있는 개 아우 지명 이름 또 까먹었네요. 명사침해가 무슨 이게 이제 그 땅을 메운 곳이 매축지예요. 땅을 메운 아주 광대한 너른 땅을 메운 곳을 이제 저녁 무렵에 저 혼자 걷기 시작하는 거죠. 저런 거 촬영할 때 조수 데리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서 완전히 제 기분에 몰입이 되어서 쓸쓸하고 외로움 이런 데서 몰입이 되어가지고 사진을 계속 그런 것만 골라 찍거든요. 근데 해는 저하고 길은 저기 있는데 차 하나 다니지 않고 저녁 노을은 지고 그리고 또 이제 트랙터가 다녔던 또 농기구가 다녔던 길 뻘 그죠? 논의 뻘 같은데 이런 게 이제 길이 막 나 있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 스팟 노출계나 정확한 노출을 정해서 언더로 걸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로 건다는 게 무게, 색깔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이고 색깔 어둡게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언더로 걸면 색의 깊이가 확 생깁니다. 그냥 어두워지기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무거워진 색깔을 찾아서 슈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상황, 내 기분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찍었던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진 좋아해요. 이번에 전시할 때 작품도 어떤 것들은 작은 것들은 좀 싸고 큰 것들은 뭐 좀 가격이 하는데 여러분 중에 제 사진을 보고 소장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와서 소장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아마 파제로 일본 차 미츠비시에서 나온 파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갤로퍼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갤로퍼를 아마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많은 차들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 갤로퍼를 타고 차 안에서 바깥을 보고 슈팅을 한 사진입니다. 백미러에 해가 걸려 있고 사이드 미러에도 해가 걸려 있고 그죠? 저 앞으로는 무슨 뭔가가 말 수 없는 것이 하나 걸려 있고 그렇게 푸르축축한 느낌 그러면서 검게 떨어진 천정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촬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고 청춘방랑에는 또 제일 마지막 사진으로 등장하면서 제가 캡션을 뭐라 썼느냐 그러면 인쇄도 참 잘 먹었어요. 이 책은
이렇게 여기에 캡션이 있는데 잘 자라 변산 이렇게 캡션을 썼습니다. 변산아 잘 자거라. 그죠? 나는 이제 푸른 세계, 푸르고 심연한 세계를 떠나서 밝고 아름다운 세계로 다시 등장하러 간단다. 푸른색을 다룬다거나 언더로 걸고 어두운 색채를 다루어서 화면 전체가 어둡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무게 있는 살 하시는 분들, 그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대가들이 많죠. 피카소가 대표적인 예로 청색 시대를 건너오면서 그런 일을 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경우도 대가잖아요. 그런데 되게 어둡고 한 가운데 빛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연한 것들에도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뭐, 대체로 심연과 관계된다든지 자신의 내면, 무의식, 인식, 이런 거와 관련이 있거나, 근데 관심이 많은 분들의 그림이나 작품을 보면 우선 어두워지거나 푸른색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심연, 자신의 아주 깊은 내면과 만나고 그로부터 어떤 것을 얻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연민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자신에 대한 연민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에 대한 연민도 같이 느껴요. 왜냐하면 동종이라는 걸 알잖아요. 아,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나 주위에는 많은 인간 유형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나 저런 아픔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푸른색을 다루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자라 변산, 이걸 통해서 변산만 잘 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고통과 고뇌, 그죠? 그러니까 진정 인간으로서 물어야 할 질문, 그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했던 30대 말, 40대 초반의 저의 작품이었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사진 말고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인물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소개해가면서 그런데 촬영 기법 이런 거는 하도 다른 데서 뭐 다루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왜 이렇게밖에 찍을 수 없었을까? 왜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또 우리가 좀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는 또 심오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